6월이 벌써 반이나 갔어요. 정빈 씨, 이렇게 약해질 때가 아니에요. 3월엔 대학생들이 강해진다고요. 왜요? 개강해서. 응? 3월에 개강하니까요. 아, 또 당했다, 진짜. 아무튼 그 이유 때문이면 절대 학생들은 강해질 수 없어요. 학기 중에 너무나 힘들다고요. 하지만 선배가 이 남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는 이 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러운걸요. 선배가 아니라 선배 할아버지가 와도 개강보단 방학이죠. 박보검 씨가 선배인데요? 그냥 전 학교에서 살겠습니다. 어차피 보검 씨 바빠서 학교에서 잘 못 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박보검 씨가 얼마나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론 학교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신대요. 와, 학생들 진짜 부럽다. 그쵸. 저 아무래도 박보검 씨의 후배가 돼야겠어요. 그 전에 박보검 씨가 먼저 졸업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영상 속 모습은 그냥 꿈으로 남겨놔야 하는 거예요? 대세 스타 박보검의 캠퍼스 라이프는 어떤 모습일까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종영 후 차기작을 검토하며 밀린 스케줄을 소화 중인 박보검. 그중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박보검의 스케줄. 요즘 학교 다니고 있고요. 바로 학교 생활이죠. 배우 박보검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 박보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 모습이 K스타에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굣길에 오른 박보검. 멀리에서도 눈에 확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평소 박보검은 학교 생활에 애정이 크다고 하죠. 실제 그는 2015년 학교에서 진행한 뮤지컬 공연 봄 청혼의 무대 연출을 직접 맡기도 했는데요. 보검이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 되게 성실하고 교수님한테 예의도 바르고 학과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서 MT 때도 보검이가 참석을 했었고. 근면 성실의 아이콘 박보검. 어떻게 하면 팬분들을 조금 더 감동을 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깜짝 공개된 그의 학교 생활에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